대학교는 반드시 꼭 가야만 할까?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? 전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 사회가 만든 틀에 막혀서 나중에 얘기를 나면 대학 진짜 안 보낼까? 대학교는 안 돼. 아, 쟤야 진짜. 조만이라고! 불편한 주제들에 대해 토크한다.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 내려갈 수도 있는 외국 타이게 토크쇼!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 불새 편설! 대학교는 반드시 꼭 가야만 할까? 안 가도 될까? 입니다. 아, 주제 시작하기 앞서 학력이 어떻게 되시죠? 근데 안 밝히고 싶어 난. 왜? 붙였어? 응. 하긴 뭐 서일대 앞에서 불릴 수 있지. 서일대보다는 낫죠? 아니 근데 왜 대학에 후져서 안 밝힌다고? 난 뭔가 그 연영과에 대한 그런 뭔가 설정을 남겨두고 싶어. 어디 학교인지. 아, 그런 게 있어. 좋은 척 하고 싶어가지고. 중대 연영과 이쪽하고 싶어서 농담하죠 농담하죠 그 다음에 서일대 서울대? 서일대? 서일대 서울대 여기가 한신대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 폴리텍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있어 보인다 홍수 예스 렛츠고 이래서 카이스트 폴리텍 포항공대 렛츠고 저는 한신대 한신대 한신 백정원 씨가 이제 후원하는 아 아니야 뭐 와야 인서울이잖아 한신부천 한신부천에서 아 인서울이 지금 한신대 학생들 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? 어쩔 폴리텍이 좋진 않습니다. 어쩔 폴리텍. 와. 어쩔 서일대. 서일대는 근데 명문이야. 전문대 원탑인데 뭔 소리야. 전문대 다 원탑이라 그래. 전문대는 다 원탑이요? 맞아 광고야. 취업률 원탑 뭐 원탑 다 원탑이야. 아, 서울 사이버 대학교 다니고 나의 취업시장 잡겠다. 요 정도의 학력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희는. 네. 그러니까 대학교를 꼭 가야 할까 안 가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굳이.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? 사실 대학교라는 게 고등학생 때 목표를 딱 정할 수 있는 딱 하나잖아요. 저는 그 열정을 가져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는 그게 사회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고등학교 때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내 노력을 통해서 성취를 한다는 게 되게 크다고 봐요. 학생의 첫 번째 부분은 일단 공부고 내가 해야 되는 본연의 일을 다 하면서 맞아. 성취를 낸다? 성장을 하는 거라고 봐요. 그렇게 그거 중에 제일 무난한 게 사실 대학이지. 저는 뭐 굳이도 아니고 전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? 왜요? 가봤자 특수입니까? 바로 알고 이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의대 아 법대나 아, 법대 이제 꼭 대학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외하고 아 그치 저는 나머지 과나 이런 거는 이 사회가 만든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 코스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. 그것 때문에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어릴 때부터 왜 대학을 가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이유를 몰라서 공부를 안 했어요. 저는. 아 진짜로. 근데 이게 의미 없이 가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냥 놀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. 대학교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의 차이는 그 문신 한 사람의 평생 걷는 것 중에 뭐잖아요. 내가 양아치가 아니라는 걸 평생 사람들 증명하고 다녀야 돼. 근데 공부도 난 똑같아. 좋은 대학교를 갔다는 거는 증명이 한번 될 거야. 내가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보았다는 증거야, 증거. 근데 그 사람의 재능이 꼭 그런 데 국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그렇지. 그런데 그거를 증명하기가 어렵잖아, 대학이 아니면. 대학은 아무 말도 안 해도 저는 서울대, 뭐 서일대, 연세대, 고대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서울대요? 사실 저 착각하시는데 아니, 그래서 서울대 나오면 우리 회사에 왔어요, 만약에. 그럼 일 잘해요?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. 근데 어쨌든 그 끈기와 열정, 그 12년이 사실 증명이 한 번은 되는 거니까. 이게 저는 교육 게 전반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수능과 대학을 위한 그 교육이 아니라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이 환경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렇지, 그것도 맞는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공부는 네. 수능과 대학이 꼭 아니야. 요즘은 입시제도도 많이 바뀌어서 실기도 되게 중요하거든. 서울예대, 서인대 같은 한예종 이런 학교들은 실기를 중요하게 봐. 그러니까 실기 시험 보러 가기 전날 저랑 뭐 했어요? 생각이었네요. 근데 붙었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교수님들 쟤는 얼마나 실력이 있길래 저렇게 여유로울까? 어, 대학교 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. 쟤 여유롭다. 난 진짜 그 마인드였어. 난 서울대 와 이게 학교인가? 난 갔는데 이게 학교야. 대학교요. 고등학교 우리 아빠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했거든. 난 서울예대 아니면 안 간다. 서울예대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안 간다 선언했다가 한번 받아요. 아빠가 교수인데 한 번만 받으라. 한 번만. 네, 마지막 효도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4년까지도 그렇게 합니다. 용기 심학까지 했답니다. 근데 왜 2년 다니고 2년 더 다닌 거야? 어떤 사람에 따라서? 나중에 교수하려고. 아 지금도 그 꿈이 있어요?
없지? 근데 나는 저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만약에 대학을 안 가 그러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제약이 많이 생긴다? 근데 만약에 기도이가 저렇게 따나 그럼 나중에 뭔가 기회가 많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. 근데 얘 만약에 안 갔으면 그 당장에 기회조차가 없어. 맞아. 난 그래서 꼭 필요하다 생각해. 대학 안 가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. 네, 그렇지. 그렇지만 뭔가를 노력해보고 그 성과를 학생 때 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. 그게 설령 공부가 아닐지언정. 그러니까 아니면 안 되냐는 거예요, 제 말은. 아니어도 상관없지. 그러니까 아니게 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.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해야 되는 기본 지식들을 배우는 거예요. 아니죠. 무조건 적분을 실시간으로 그것까지는 아니겠지. 그 대신 아니더라도. 그걸 함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길러지고 내가 제일 우리 회사의 약점이 뭔지 알아? 다 저항력자들밖에 없으니까 집중력이 다 딸리고 어렸을 때 앉아가지고 참고 이걸 해본 습관이 내가 없는 거야. 우리 회사에서 그런 거 제일 잘하는 게 누구야? 남승 아니야. 아 그러네. 집중을 뭔가를 해서 해봤던 이 트레이닝을 많이 했었던 거야. 그렇게 우리는 하네. 가만히 못 앉아있어. 10분 이상 못 앉아있어요. 여기 전부 다 계속 돌아다니잖아. 하루 종일 돌아다니잖아. 아니 이게 어렸을 때 그런 뭔가를 집중을 해보는 트레이닝이 중요하다니까. 맞아. 나 ADHD인 게 나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 5시간이면 할 일을 난 10시 하고 난 하다가 핑크리시도 한번 해야 되고 인스타도 한번 봐야 되고 극단이 안 돼 있었어. 집중해보는 맞아. 그리고 막 딱 23살? 4살쯤에 어디 다니세요? 이러면 저 고려대요 연세대요 이러면 뭔가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하고 뭔가 좀 첫 번째로 받아들여지는 게 좀 증명이 한번 돼 있어. 일 같은 거 맡기면 잘 할 것 같고 책임감 있게. 우리 봐봐 우리 저기 나온 희용님 맞춤법 틀린 거 봐. 사회생활 연장이라니까. 아니 맞춤법 미치겠어 진짜. 근데 그 피드백도 일일이 다 걸러내기가 쉽지 않거든. 왜냐면 평범한 사람이 잘 모르니까 안 걸러내고 내 쳐야 되니까.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게 놀았기 때문이거든. 그건 맞아 진짜로. 맞아. 그 크리에이터면 이런 틀에 갇힌 발상이 안 되거든요. 그렇지. 요즘 세대에 따라 조금 더 창의적인 게 필요해. 아까 말씀하셨던 남수만 씨 대학 잘 나오신 분 창의적 빛이 나. 저희 콘텐츠 보면 그거예요. 어떤 이런 상스러운 콘텐츠가 있냐. 왜냐 막혀있어도 그건 맞아. 그래요. 아니, 창의적인 거. 근데 뭐라 해야 되나, 창의적인 것과 같이 가야 될 게 성실함과 노력이야. 그게 대학이랑 대학이 중요한 한 번에 어렸을 때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지. 내가 무언가에 집중을 해보고 성과를 내보고. 아 이 톤에서 이기려면 내가 서울대 갔었어야 되는데. 아 내가 이겼는데 트레이닝을 가버렸나. 근데 우리가 너무 잘 돼서 사실 우리 세상이 모든 세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. 우리처럼 유튜브 안 했으면 너 지금 뭐 하고 있을 건데.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우리 대학을 가야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. 나중에 얘기해. 나면 대학 굳이 안 보낼 거야? 부족해. 안 보낼 거. 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 나 안 보낼 거. 아니 하고 싶은 게 있다. 대학은 안 돼. 진짜 아니 성교육도 안 시켜주고 대학을 가야 돼. 집 안에서 행복하게 더 주게 된다. 기술 가르칠 거야? 그럼 게임 그거 게임 하고 싶대. 게이머? 대학 안 가도 할 수 있잖아. 아 근데 얘 피 받았으면 아마 못할 거야 게이머. 얘는 어렸을 때 꿈이 게이머였는데 나 게이머 하고 싶다는 사람 중에 저렇게 게임 못한 사람 처음 봤어. 진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니까. 근데 당장에만 봐도 고수를 뽑는 회사는 없잖아.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. 그러면 이게 다 바뀌어야 돼.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. 얘 잘못됐다기보다는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구처럼 맞춰보면 맨날 틀리는 건가 봐요. 안 틀리는 게 없잖아. 똑같이. 왜냐면 이게 더 시간이 더 걸리잖아. 가만히 못 앉아있다고 계속 한 초가 있고 왔다 갔다 걸리잖아. 근데 제 말은 그걸 분별해내는 건 맞는데 대안 말고 뭔가 다른 대안도 많이 있었어요. 대안을 많이 생겨서 이걸 보고도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고 하는 가치의 기준을 좀 여러 가지로 두는 게 진짜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. 옛날보다 그치 많이 바뀌었지.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대안 안 나오면 진짜 무슨 너무 많았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애들 나오니까 맞아 이제 이렇게도 성공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있지. 나는 이제 가야 된다가 뭘 할 게 없으면 찾을 게 없으면 근데 너 말도 난 맞다고 생각해. 공부가 아닌 다른 루트도 많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. 딴 걸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교육계 다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.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걸 바꿀 수가 없다면 일단 할 수 있는 공부라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나는 이거 공부 아니다 뭔가를 집중했으면 좋겠어. 저는 무조건 저도 대학교 가야 된다. 대학교 가야 무조건 저는 안 가도 된다. 저도 안 가도 된다는데 알아서 가면 안 가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?
아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음을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굳이 갈 필요는 없다라는 마인드였는데 안 가는 게 더 낫겠네. 야 이거 잠까지 뭔 얘기를 했는데 그 한 번에 뒤집어버린 자. 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근데 너랑 나랑 사실 똑같은 얘기야. 맞아.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. 그러니까 틀에 갇히지 말고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자는 얘기잖아. 하고 싶은 걸 찾는 건 좋은 거 그게 진짜 최고긴 하지. 아 촬영 끝나고 제이랑 한 시간 얘기해야겠다. 왜? 스트레스가 덜 풀렸어. 너무 제이야 잘라주고 그냥 끄덕끄덕 딴 생각하면서 옆밥 꽂고 있어 저. 난 진짜 어릴 때 어떤 애였냐면 진학 상담을 했어. 그 테스트 하는 게 있단 말이야 30분 동안. 근데 내가 이제 오각형 그래프가 있는데 촬영 그만하자. 오각형 그래프가 그 가운데로 나오는 거야. 이런 경우가 거의 없대. 수고하셨습니다. 어떤 직업에 대해 그 누구나 다 어떤 나 진짜 이거 듣고 있어.